걱정 하나도 없이 너무 좋네요. 경희궁 카입니다. 제가 인생 호프라고 막 이러면서 극찬했던 페르노소나 35 3.5인치 호프죠. 아 요거 또 되게 아주 핫했죠. 페르소나 30 3.5인치였으면 요거는 3인치인데 이거는 원스무스라고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비행 성능이 확실히 이게 호프 이상 가는 비행 성능이 있어요. 요 프레임은 국산 디자인 프레임이고 이거를 이제 드론 파일럿이라고 FPV 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꽤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 샵이죠. 드론 파일럿이라는 곳하고 저하고 사실 아무 관계가 없었음에도 그 드론 파일럿 홈페이지에 베스트 유튜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그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거기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요거는 이제 제가 내돈내산 제가 산 거였고 요거는 드론 파일럿에서 이 프레임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하는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때는 이제 오포 프로를 장착해서 요걸 날렸었는데 여기서 오포 지금 뺐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오포가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오포 하나에 33만원이니까 무한대로 제가 쓸 순 없는데 여기서 이 오포 프로를 뺀 이유 바로 이번에 드론 파일럿에서 이번에는 2.5인치짜리가 나왔습니다. 페르소나 25 카본 프레임이라는 게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오포 프로를 장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메라 마운트 부분인데 카메라 마운트 부분을 보시면은 오포 프로가 또 이제 중요한 게 카메라의 이제 진동이 차단되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진동 차단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은 깜찍하죠. 이렇게 아주 깜찍한 스타일입니다. 여기도 요 설계가 들어갔나 봐요. 밑에 그 삼각대를 받칠 수 있는 그걸 하는데 요것도 그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고 여기 나사 있고 이렇게 와서 이제 빌드를 해야죠. 예. 빌드 하는 거는 집에 있는 것들 가져다가 한번 빌드를 해볼 건데요. 이거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인원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뭐지? 35. 이게 JHMCU 건데 이거 좀 요거는 요거 BMI였어. 요거는 다 스택이라서 스택은 못 쓸 것 같고.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요거 쓰면 되겠다. F72 자이로는 ICM. 뭐 썩 좋은 스택은 아니고요. 가성비. 가성비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빌드하는 영상 보지 마시고 동네 IC라고 빌드 영상을 정말 너무 전문성 있게 잘 만들어 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 링크를 여기다 걸겠습니다. 그분 거 보시고 저는 그냥 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페르소나 25 빌드 완성해서 한번 첫 비행 해보러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링크해 드린 이 동네 IC님의 그 빌드 영상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저 이거 만드는데 진짜 하루 꼬박 걸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빌드 난이도가 페르소나 30이나 35에 비해서 훨씬 어렵네요. 왜냐면은 굉장히 작은 좁은 기체다 보니까 그 안에 되게 오밀조밀하게 모든 배선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빌드 순서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뭐부터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했다가 다시 다 빼고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고 저는 또 이거를 그 ESC에서 모터 가는 이 선 이것 정리하는 것도 진짜 생각보다 공간이 작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모터도 몇 번 납땜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납땜하고 막 이러다가 실수로 올인원 칩도 하나 태워먹고 힘든 빌드였습니다. 어쨌든 빌드 해놓고 보니까 너무 깜찍해요. 이거 이게 2인치 2.5인치짜리 후프 기체인데 5인치랑 이렇게 같이 너무 귀엽죠. 와 너무 귀엽다. 예, 요거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첫 비행입니다. 어우 벌써 너무 더워. 여름이야. 완전 여름. 저는 그러니까 동네 아이스님은 6셀로 다 빌드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터가 4셀용 모터만 있어가지고 야 원래 좋은 모터로 빌드 하려고 했는데 4셀용 모터가 T모터께 하나가 있었고 T모터 거를 쓰려고 했는데 빌드 해놓고 돌려보니까 모터 하나가 고장 났더라고요. 이 해피 모델 1404 3500 kV 이 모터 싸구려 모터인데 이거로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비행 성능은 아쉬울 수 있어요. 기자재 안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가 좀 후져요. 그 올인원 칩도 원래는 F722에 40A짜리 그 ESC가 있는 그 올인원 칩 JHE MCU 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뭐 그것도 막 암충 좋은 건 아닌데 그건 ICM 자이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칩은 좀 후진 거. F411이에요. 412 진짜 뭐 포트도 두 개밖에 없는 거라 GPS 장착 못 했는데 비행 성능은 사실 빌드하기 나름이니까 어떤 기자재를 쓰느냐 그 다음에 이거 완전 커스텀이니까 PID 세팅도 각자 개인이 해야 되니까 그 PID 세팅이 어떻게 되어있냐 이런 거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지만 배터리가 4.6V 밖에 없지만 오 먼지 조용한데? 생각보다 조용하고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 이 정도 소리라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물론 힘이 아주 약하네요. 제가 좀 모터나 이런 걸 다 약한 걸 했더니만 와 날씨가 너무 좋다. 와 진동 하나도 없이 너무 좋네요. 파워루프가 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약해가지고 오 잘 되는데? 오 잘 되고 심지어 프라이버시도 없었어. 오 스프리 레스도 꽤 돼. 2.5인치인데 오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 역시 커스텀 빌드한 거라 진짜 후진 걸 갖다 넣는데도 쓸만하네요. 야.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 야, 역시 프레임이 가볍고 프레임 자체가 좀 좋은 거니까 기자재를 진짜 후진 걸 써도 괜찮구나. 배터리도 꽤 오래 가네요. 지금 4분 다 됐는데 2.5인치에서 이 정도면 꽤 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다. 아 여기가 공간이 좁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아 너무 괜찮습니다. 예, 쓸만하네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롤 플립 뭐 아주 잘 되고요. 지금 3.61V 한 5분 30초 날려서 3.6V입니다. 착륙시키겠습니다. 오, 야, 비행시간도 꽤 길고 너무 좋은데요? 오 마음에 들어. 드론 파일럿에
페르소나 25 이게 850 R라인 배터리를 썼는데 요걸로다가 꽤 오래 나네요. 이야 가벼워서 그렇구나. 예, 요거 오늘 한번 첫 비행 해봤고요. 생각보다 아주 프레임이 진짜 너무 좋네요. 이게 빌드하는데 극악 빌드였는데 빌드해 놓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있죠. 이 잘 아다시피 이제 오포 프로, 오포 프로가 여기 이 카메라하고 요 진동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게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동이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요거는 한번 제가 그 체크를 해보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기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빌드하기 전에 영상 꼭 보시고 빌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